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오늘도 화상으로 두 분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도 US 스타일 장우석 본부장 또 이영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뉴욕 그리고 캐나다 오늘 이런 걸로 갈까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뉴욕 증권거래소 근처에 계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마음은. 네, 마음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본부장님. 네. 지금 약간 더워 보이세요. 약간 더워 보이는 게 아니고요. 덥죠? 예, 네, 많이 덥습니다. 그쵸? 제가 조금 전에 딱 도착해갖고. 그쵸? 예, 약간 보니까 지금, 예.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실 땀이 되게 많으신데 지금 네. 뭔가 되게 더운 느낌이 지금 모니터로도 제가 느껴집니다. 이게 사실, 아, 그렇습니까? 예, 내일 태풍이 북상한다고 해가지고 태풍 전에는 원래 약간 또 후텁지근하기도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별걸 다 알아차립니다. 자, 어제 네. 저희가 테슬라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테슬라도 워낙에 잘 가는데 사실 저희가 또 잘 나가는 종목 가운데 이 종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또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어떤 종목일까요? 맞춰보세요. 맞추시는 분께 제가 사과 한 조각? 맞춰보세요. 어떤 종목일까요? 맞추시는 동안에 바로 오늘의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 아니, 뭐 2조 달러 넘은 지가 언젠데 지금 벌써 3조 달러 얘기가 나오는 게 웬 말입니까? 근데 사실 그럴 법도 한 게 저희가 막 애플 얘기를 정말 두 분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사실 그 장 본부장님이 제 채널 인터뷰에 나오셔서 지금 사야 하는 종목, 그때 이제 300불 안 됐을 때 애플을 적극적으로 그냥 대놓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종목 하나를 꼽으시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애플이 벌써 500불이 넘었죠? 지금 예, 맞습니다. 503달러. 500, 예, 500달러가 넘었는데 네. 사실은 그 3조 달러 하면 굉장히 멀어 보이잖아요. 네.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 조금만 잠깐 생각해 보면 50%만 넘어가면 네. 일단 3조가 되거든요. 50%가 뭐, 넘어가면요? 예, 주가 수익이라는 게 아니 50% 금방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뭐 수익률? 예, 수익률이요, 수익률. 아. 지금 올해도 70% 넘어가는 그런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애플이 조금 하반기에 힘을 내면 3조 달러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고요. 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 시가총액 3조 달러 먼 일이 아니다. 현실 가능하다, 실현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애플의 주가는 400달러를 훌쩍 넘어서 5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간밤에도 1.2% 강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이 오늘은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왜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상승을 했는지 요목조목 애플에 대해서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주식이 그동안 상장 뒤로 얼마나 오른 거죠? 어제 테슬라가 12,000%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똑같이 테슬라처럼 2010년 6월 이후로 보게 되면 2,000%밖에 안 되지만 쭉 길게 보면요. 1980년에 상장했기 때문에 그 뒤로 쭉 보게 되면 사실은 1조 달러 오는데 42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1조 달러 오는데 2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1조 달러 더 가는 거는 그리 멀지 않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올해 71%가 올라왔고요. S&P 500이 7%니까 10배 가까이 더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20거래일 중에서 무려 15일이 올라왔고요. 어제까지 5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사실 단기적으로 많이 다파르게 올라갔습니다. 팡주 가운데서도 애플이 정말 독보적인 주가의 상승률이 보였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부쩍 강해진 애플 다른 종목과 좀 상승률을 비교를 좀 해볼게요. 앞서 제가 팡주 가운데서도 가장 잘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표 준비해 주신 거 보니까 최근 네. 한 달 사이 또 올해 내에서도 가장 좀 돋보이네요. 맞습니다. 올해만 보시면 우리 흔히 얘기해서 빵이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빅5란 것들을 보시면 애플이요. 올해 들어서 71% 올라갔고요. 사실 아마존이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78% 정도 올랐습니다. 페이스북은 32%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고작 35% 올라갔고요. 구글은 고작도 18% 올라갔는데요. 사실 이런 거랑 상관없이 최근 한 달만 보면 애플이 워낙 압도하고 있죠. 애플이 35%, 페이스북 17%, 아마존이 9%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오늘 애플도 사상 최고가, 구글도 사상 최고가 쳤지만 구글 같은 게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아마존이 78% 올라갔고 연간은 올라갔지만 최근 한 달, 최근 일주일만 보면 아마존은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만큼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이는 것이 어제 말씀드렸던 테슬라와 함께 애플이 정말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사실상 보면 애플이 얼마나 올라간지를 아마 우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마 앵커께서는 아시겠지만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지만 톰 행크스가 나왔던 포레스트 검프 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 영화가 혹시 몇 년쯤 개봉했는지 혹시 아세요? 포레스트 검프요? 네. 2000년대 초반이었나요? 1994년 7월 4일 날 개봉했거든요. 네네. 아, 진짜요?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네. 아, 제가 얼마 전에도 방송을 했기 때문에 기억하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보면 그 영화에 보면 그 친구가 약간은 장애가 있는 거로 나오잖아요. 톰 행크스가. 그러면서 군대에 있었던 뭐 중위님이 어떤 금융기관에 다니는 뭐 PB 같은 분인데 이제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사과나무도 아니고 과일 회사예요. 그러니까 포드 컴퍼니에 투자해서 자기 투자했다는 얘기가 나는데 그게 애플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애플에서 주주총회 뭐 참석 이런 것도 나오고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물론 영화에 뿐이지만 그 당시에 주가를 지금 그 이후에 스플릿을 주식 분할 두 번 했는데요. 이번까지면 세 번째인데 그 당시 가격 현재 가격으로 환산해서 보면 딱 그날 주가가 1.00달러로 끝났습니다. 1.00달러. 그러니까 지금이랑 보면 540배가 올라간 거죠. 아, 포레스트 검프를 보고 투자의 아이디어를 네. 얻었어야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는 제가 4학년 때라서 예, 주식의 주자도 몰랐던 그런 시기였네요. 지금 황주 가운데서도 뭐 올해 내내를 봤을 때는 아마존이 더 높게 올랐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애플의 주가 상승이 대단했습니다. 사실 애플 주식이 왜 올랐는지를 보면은 저는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에 많이 들어가 있다도 크게 영향을 미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심리적으로. 근데 강세 이유를 지금 네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좀 요것쯤 분석해 주시죠. 가장 큰 건 역시 그 5G 폰의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거죠. 네. 왜냐하면 작년에 분명히 화웨이라든가 삼성이 훨씬 먼저 아이폰보다 5G 폰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5G 폰을 먼저 만들었지만 미국에서 지금 상용화가 아직까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애플이 아이폰에서 이번에 5G 폰에 나올 것은 기대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그 3년 이상 아이폰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3억 5천만 대가 지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꿀 타이밍이 왔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기대감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기기의 매출도 있지만 서비스 매출이 지금 계속 빠른 속도로 나오면서 지금 16% 정도 되거든요, 전체 매출에. 근데 그것이 빠른 속도로 매출 증가가 높다는 것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애플의 그 소위 에코시스템, 생태계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사실 팀쿡도 얘기하고 있고 제일 먼저 2016년에 워렌 버핏이 처음에 투자했을 때도 애플을 왜 샀느냐? 필수 소비자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직접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쓸 수밖에 없는 한번 생태계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극히 최근에 했던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실적 발표를 나왔던 소위 깜짝 놀라게 얘기했던 주가에 대한 분할 소식, 주식 분할 소식. 당시 2014년에 분할 당시 이후에 주가 1년간 37%는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지금 먼저 반영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런 서너 가지 요인이 애플 주식의 최근에 초강세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가지 이유 외에도 뭐 애플을 사랑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동안 좀 못 올랐었던 주가가 또 최근에 폭발적으로 오른 데 따른 이유를 네 가지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애플 주식 사실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또 장보문장님이 항상 또 우리 이 교수님도 그랬고 애플 주식 어떻게 사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늘 말씀해 주셨던 멘트가 있으시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지금, 예, 아니 오늘 밤에 당장 사시라고 그쵸? 조언 드리고 싶고요.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애플 주식을 많은 분들이 손이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려진 기업이고 또 제일 큰 기업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고 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내가 이걸 투자해서 뭔가 큰 수익을 얻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괴로운 쪽이거든요. 뭐냐면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이고 내가 심지어 아이폰을 두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뼈아픈 거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포트폴리오 상에서 막 이거 갖고 막 전재산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 상에서 만약에 투자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오늘 밤, 뭐 내일 이건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바로 좀 매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 그림을 하나 좀 더 보여드리면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계를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기계도 팔리죠. 팔리지만 서비스는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2014년 대비해서 올해까지 지금 3배가 좀 커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력 매출은 서비스분 매출 될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오른쪽 그림 보시게 되면 현재 애플이 2조 달러에까지 올라온 동안에 보시게 되면 특별한 기존 사업에 충실했지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플의 관계자 하는 말이 우리는 그냥 본 사업에 충실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지금 먹히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물론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애플은 온전히 지금 기계 그다음에 서비스만 하고 있으면서 올라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단순한 게 낫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서 어려울 게 없다. 쉬운 종목이니까 투자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허리케인님이 애플을 460달러에 고가에 사셨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수익이 났네요. 해외 주식은 먼저 사는 게 임자라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460달러 갔을 때도 이거 고점 아니야? 라고 하는데 500불을 넘어섰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다들 궁금해하시죠? 애플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 관련해서 뭐 어떤 자료를 좀 보면 될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영문 글로벌 S에 영문 S 글로벌에 나오니까 2655원 하면인데 여기 가시면 그 애플에 대한 평균 목표 의견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딱 보게 되면 2020년 8월에 평균 목표가가 481달러거든요. 쭉 보시면 2019년 12월부터 보게 되면 200달러, 300달러, 400달러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은 중간치를 보시게 되면 지금 목표주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주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만큼 지금 물론 이건 다 다르죠. 다르지만 중요한 건 가운데 있는 목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하고 똑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제 목표주가 흐름을 봐도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살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좋은 내용의 좀 자료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주가가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480달러가 가장 높게 제시가 되기는 했지만 더 높게 제시한 분도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480달러는 이제 목표주가 평균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사자 팔자 의견이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더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그렇게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의 목표 주가가 지금 300달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현재 제일 목표 주가를 그냥 기본 가격으로 높게 본 사람은 오늘 마침 발표한 모건스탠리가 520달러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 화면 이제 보여주시면 레드부시의 댄 아이버스 그 유명한 분이죠. 지금 애플의 목표 주가를 지금 512달러를, 515달러 평균 가격 제시하고 있고요. 오늘 화면 보시다시피 목표 주가의 최고, 그러니까 불케이스라는 건데 최상의 조건이면 600달러를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데나이브스는 이 애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테슬라에 대해서도 최상의 조건으로 3,500달러 제시한 분인데 여튼 그쪽의 기술주 관련해서 모두 헤드를 하고 있는 분인데요.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증가하고 중국에서의 강세, 그리고 아이폰 12, 지금 말씀드렸던 아이폰 5G의 슈퍼사이클. 사실 똑같은 얘기를 테슬라로 바꿔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분이 두 종목에 대해서 여전히 강력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고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거둘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최종 판단 잘 현명하게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이제 오늘 밤 오늘 시장의 뉴욕 증시의 체크 포인트를 볼 텐데 오늘은 경제 지표 발표가 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7월에 신규 주택 판매가 있는데 78만 7천 건이 나오게 되면 V자 회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 대한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오는데 예상치가 93이거든요. 근데 이게 높은 게 아니고 전분기 작년에 보게 된 평균이 118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드디어 실적이 나오는데 드디어 베스트바이 실적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 워낙 좋아하는 종목인데 네. 잘 나올지 못 나올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 만들고 있는 홈웰푸드가 또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것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 세일즈포스닷컴이 나오는데 세일즈포스닷컴은 이미 오늘자로 해서 다우에 편입된다고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8월 31일자로 편입이 되니까 이런 종목 실적도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뤘었던 종목들이 되고 좀 오늘 밤 실적 발표를 하는데 관련해서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알고자 전체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US 스탁 오늘의 종목 발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죠?
예, 오늘은 누구나 다 주머니에 있는 마스터카드를 오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마스터카드는 저희가 7월 24일부터 중복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스터카드가 최근에 약간 주가가 다른 거에 비해서 강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카드를 못 긁는 거예요. 못 긁다 보니까 지금 많이 주춤했는데 다시 한번 만약에 일상으로 복귀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카드 사용이 늘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어쨌거나 꾸준히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스터카드 혹은 비자카드, 카드사 하나 정도는 꼭 가져가야 될 거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뭐 비자카드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마스터카드도 안 보는 사이에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었고 네. 앞으로도 또 기대가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US스타 관련해서도 다양한 종목 말고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역시나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미국 주식이 역시나 답이네요. 그렇죠? 미국 주식이 답이다가 맞습니다. 예. 네, 어, 때마침 또 저기 뒤에 책이 있네요. 아이고, 책은 그렇고요. 네. 한마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그 마스터카드랑 비자를 오늘 그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이 주식이 모두 사상 최고가에 약간 모자랍니다. 약간 모자란 정도가 지금 약간 손만 뻗으면 다시 비자랑 마스터가 사상 최고가거든요. 네. 실적이 좋냐?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년 동기 대비 지금까지 딱 10% 정도 매출을 줄었습니다. 즉 그만큼 카드 결제가 줄어들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다 아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다시 사상 최고가를 노리는 것은 내년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주식은 늘 꿈을 꾸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수익의 단꿈을 함께 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US스타의 장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